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부디 오늘은 좀 반대해지는 했는데 지수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저점 깨면서 1910선을 내준 상태이고 코스닥 지수도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하면서 520선마저 깨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째,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장대 눈봉을 형성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국가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시장 분석 도와드리고 대응 전략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간 시장 흐름부터 분석하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가 싶었지만 오전장에서 이내 하락 반전됐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 오늘 오전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다가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1910선마저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0%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3포인트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기간만이 천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 급락세에 이어 나흘째 내림세입니다. 520선 붕괴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91%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518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2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이며 이 8개월 만에 140원 선이 올라섰던 환율 오늘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부담감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은 30전의 내림세입니다. 1139원 8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장초반 상승 흐름 보였던 삼성전자 약세입니다. 151만 4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장초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가 1.71%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기아차만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며 5만 1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 1%대의 내림세입니다. 한국전력 낙폭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2.36%의 내림세 보이며 2만 9천 원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한제주와 현대중공업이 약세 흐름, LG화학은 강보합권 지켜내며 24만 4,500 원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세트리온 오늘 2%에 가까운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9,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전일 외국인들이 대거 팔았던 파라다이스 오늘 반등세입니다. 1.49%의 오름세 보이며 2만 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CJ 오쇼핑은 낙폭 확대하며 3%대의 하락 흐름, 서울반도체가 2%대의 내림폭 보이며 27,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과 CJ E&M 2%대의 낙폭입니다. 반면 SFA는 2%대의 오름세 보이며 6만 500원의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입니다. 현대제철은 강보합권, 동국제강 역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세아베스틸이 1%대의 오름폭 보이며 28,500원에 영풍이 3%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주당 38,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주가는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약세를입니다. 6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태영건설이 2%대의 하락 흐름, 금호산업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7%대의 내림세 보이며 11,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유통주 주가가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1%대의 오름세입니다. 현재 39만 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백화점 역시 1%대의 오름세입니다. 이 현대백화점은 동양매직 인수설에 나흘 만에 반등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당 2,500원 올라 16만 4,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마트가 3%대의 강세 흐름, 호텔신라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며 5만 2,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잡기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신규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들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이 낙폭 확대하며 4%대의 내림세입니다. 현재 17만 8,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KT가 2%대의 하락 흐름, LG유플러스가 약세 흐름 보이며 8,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OLED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이 OLED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률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LG전자가 2%대의 오름폭 보이며 8만 100원에, 덕산 하이메탈이 3%대의 강세입니다. SFA 역시 2%대의 오름폭 보이며 6만 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평양주재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오는 10일께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북 리스크가 고조돼 방산주 주가 급등세입니다. 현재 스페코가 9%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5,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빅텍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퍼스텍이 4%대의 강세 보이며 2,3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개성공단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과 관련해 관련 업체와 더불어 대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만소는 5%대의 급락세 보이며 9,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인디에프 급락세입니다. 9%대의 내림폭 보이며 761원에, CN플러스 역시 2%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어제 급락해서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 흐름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상당히 지금 전일에 이어서도 계속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이미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1952탈 되면서부터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이제 30-40%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의 비중을 계속 유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선도 좀 위협을 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 다만 이제 종목을 이제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 선택이 잘 된 그러한 종목들이라면 다 잘라버리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어느 정도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일부 손절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덜어내고 이럴 필요는 있겠지만 종목 선택을 잘한 이를테면 YC 쪽의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일단은 관망을 하는 이번 주에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오늘 외인들이 한 63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좀 매도의 규모는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요. 지수는 장중에 지금 1900 저가상으로 1,001포인트, 1,900포인트까지 거의 온 상태죠. 현재 지금 1,900포인트를 좀 위협을 하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인 하락 부분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엔화에 대한 부분, 일본 증시는 계속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엔화가 지금 현재 99엔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1,900선 이하부터는 밑으로 하방으로 열어준다면 1870, 1850 뭐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겠지만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반등을 누리고라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이 된다고 해도 매도의 그러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1,90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좀 상당히 3% 정도의 아주 가파른 그런 가격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도 좀 가격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매도의 그러한 금액 대비해서 과하게 전일부터 좀 빠진 그러한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가격 조정을 추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코스닥 쪽에 또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강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각은 저는 여전히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 기관의 매수라든가 이런 매수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한 가격 조정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구간들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지금 업종을 보면 일단 오늘 자동차 쪽이 현재는 지금 반등의 폭이 좀 약해졌지만 초반에 좀 반등을 좀 줬었고요. 그리고 뭐 전기전자라든가 화학이나 철강주들의 반등, 유통 섹터의 종목들도 반등의 흐름과 견조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방산주 같은 테마주는 오늘 뭐 방산주의 흐름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잠정 폐쇄 이런 부분으로 그런 방산주들의 스펙코가 특히 뭐 가장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딱히 이제 사실은 방산주 중에서 스펙코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종목은 좀 딱히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수와 분명히 이제 밸류 매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오늘은 LG전자가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150만원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아주 견조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하락을 했다면 지수는 상당히 더 충격적인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150만원을 지켜주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한 0.5% 정도 1900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주들의 반등.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등은 나오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반등을 노리고 신규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현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의 시각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주는 비중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통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이마트나 이런 종류 한 3% 정도 반등의 흐름이죠. 이쪽도 지금 하락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흐름 코스닥 종목들도 뒤에만 잘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한다면 우리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빠르게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코스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 우리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봤지만 현재 지금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 기아차가 그래도 지금 상승 구간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2.3%. LG전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 역시 IC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주 중에서는 뭐 금호석유의 반등이 좀 눈에 띄고요.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 방산주, 스펙코 이러한 종목들의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이라든가 만기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날짜별로 해서 대북 리스크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러한 또 하방으로의 영향은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30, 40%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적극적인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좀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면서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 비중만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시장이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는 그러한 대응을 통해서 충분한 다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전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반등을 노린다든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IT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유 코스닥 쪽의 종목들 여전히 현재 조금 뭐 추세적으로 장기 평선 이탈이 안 된 종목 혹은 21선 이탈이 됐다고 해도 21선과 하방으로 좀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분명히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 되겠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추세적으로 약간의 좀 이탈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런 반등, 반발력을 좀 보여주는 회복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전자결제 섹터라든가 상당히 지금 현재 그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이틀 전에 시도를 했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인데요. 하방 경직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코스닥 시장 종목들은 현재의 구간에서도 좀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러한 부분을 좀 편입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북 리스크와 엔저에 대한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이어질 수 있겠다.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관망하자라는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전수받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의가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항상 이맘때쯤이면 뭐 가장 관심이 가는 섹터죠. 역시나 네. 이 전쟁 관련주들, 특히나 이 스페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들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스페코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재생 아스콘 플랜트 부문 설비 생산 업체에서 건설 장비 분야랑 방위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일단 플랜트 사업 분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이 95% 가량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따지고만 보면 뭐 그렇게 전쟁과 관련된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뭐 일단은 전쟁 관련주로 좀 분류되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좀 분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 역시나 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지수의 하락 그에 따른 이 방위산업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들의 상승 이 부분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쉽게 좀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좀 이슈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에게는 호재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게는 악재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에 대한 뭐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어글성설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당분간 뭐 북한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될 때마다 일단 이벤트성의 전쟁 관련주 특히나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의 상승,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여담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분명히 시장은 제 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스페코 문의가 가장 많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신규 접근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괜찮은 종목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추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또 뭐 제 초기 책임이자 소임이기 때문에 이 테라제니텍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분류는 뭐 디스플레이나 관련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쪽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바이오 산업과 제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테라제니텍스가 이 국내 유전체 분석 시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테라제니텍스, DNA 링크,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일단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단기적인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 뭐 사실 뭐 한두 달 안에 반기 안에 1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점차 가시권에 들어온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도
유전체 시장에 유전체 분석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고요. 국내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들의 기술력은 일단 해외 쪽 회사들과도 활발한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글로벌리하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아직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이런 종목은 분명히 많습니다.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PER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 PER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고 PER이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안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 특히나 테라젠 이텍스를 비롯한 회사들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향후에는 분명히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르지만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떤 바이오 업종보다도 분명히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 또 수급의 긍정성도 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3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종목들에는 수급의 긍정성이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 오늘 종가 활용하시고요. 1차 목표가로는 13,0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 대응하시고, 지금 시장은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손절가에 못 던지셨어도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는 손절가 부분에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였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중국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 전망치인 2.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편 3월 식품 가격은 2.7% 올랐고, 비식품 가격은 1.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오전 엔화 환율이 1달러당 99.44엔에 거래되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100엔 센을 육박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의 혁신적인 금융 완화 조치가 국제시장에 현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달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1.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추진 6년 만에 청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지역 주민 사이에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8대 공기업 부채는 총 3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원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들 공기업의 빚을 집계한 수치는 올해 정부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오늘 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시장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년 반 만에 13,000선을 넘긴 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 산호시 부족한 모습인데요. 시장 악재 요인, 북한과 뭐 엔저 영향이라고 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네. 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역시 이제 극단적인 전면전 발생 리스크는 일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역시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그런 중재자 역할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다소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10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15일 김일성 생일과 관련돼서 일단 북한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최고점을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다소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지난주 BOJ의 예상보다 강한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엔화가 100엔대에 근접을 하면서 국내 자동차 섹터 등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국내 시가총액 2위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실적 우려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증시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수 하단 라인은 뭐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실적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방금도 1900선 근처까지 지수가 하락했다가 다시 빠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런 변동성이 다소 커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현 지수대에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의 그런 주도주로 볼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주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지난 애플 소송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을 하면서 2분기 이후에는 약 10조 원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소재와 산업재 업종들이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의 업종 대표주들이 빠른 주가 하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저점 부근에 근접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소재 산업재 등이 일부 반등을 준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하락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도 코스피 지수가 1920선으로 내려오면서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 늘려봐야 할지 아니면 주식 비중 늘려봐야 할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1900 초반까지 지금 빠진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충분히 분할매수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현재 우리 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결되더라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상당 부분의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 시 매도는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의 길개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방향성 가늠하기가 참 힘듭니다. 개별 종목들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중소형주들도 함께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장 흐름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전일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3월 증시부터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주장세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개별 주장이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의외의 높은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수익률이 쾌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에 걸치면서 지금 완전히 개별 쪽 장세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짓누르기 형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아마도 3월 말에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강력하게 2000포인트 위까지 대형주들을 엄청나게 상승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의 강력한 현물순 매도와 함께 대외 압제 변수와 함께 맞물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자동차 이런 핵심 중요한 대형주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들이 많이 무너짐으로써 기관은 3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가 4월 달에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게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엄청나게 언더퍼폼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기관으로서는 지금 상대적인 수익 이 중소형주와의 괴리가 커지게 됨으로써 시장을 대응하지 못하는 정말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시장 매도하는 규모는 뭐 어제 오늘 뭐 크게 뭐 바뀐 것은 없다고 보이지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제 오늘 오전장에 나왔었고 금일도 모습이 나타난과 동시에 기관이 코스닥이나 개별주 쪽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있는 코스닥 대형주 쪽을 많이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코스닥 짓누르기를 하면서 결국은 대형주 쪽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인덱스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 비교적으로 만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코스닥 짓누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무너졌던 자동차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어제장에서 훨씬 더 적게 빠지거나 플러스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액티브한 전략이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에게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수익률 저하 현상이 개별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통위를 앞두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확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코스닥 짓누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소형주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는 게 필요할지 매매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지금 장세에 볼 때는 현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유지하시고 트레이딩으로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실 걸 먼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대형주가 될 수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2년 반, 3년 전에 출시됐던 많은 ELS 상품들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주 쪽들을 종목 주가를 살려줄 일은 저는 거의 만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일시적인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만 뛰어놀 뿐이지 대형주들이 갑작스럽게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발표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대형주로 갑자기 이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이 살아있는 개별주 쪽에서의 반등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 내에서 개별주 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보다는 반등 시기에 충분히 노려보면서 우리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데까지 홀딩 대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시장이 금통위 전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기다려보는 관망대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대응 자체를 대형주 시가총액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겨서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 쪽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간 동안에만 조금 더 홀딩 대기해보는 전략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금통위까지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장세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사실 제가 현금을 유지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일단 트레이딩 자체를 일단 자제하고 관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강력하게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대신 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시가총액 대형주 일부를 가지고 시장을 회복시켜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모든 대형주가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의 시세만 올라오게 되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코덱스 200이나 코스닥 200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2배 변동성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190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분할 매수 전략을 15포인트마다 계속 빠질 때마다 한 3%씩 나눠 사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만약 금통위에서 이번 주에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세팅해놨던 해당 물량들을 전부 다 향후 시간을 두고 청산해서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주가가 낮아 있는 종목들 또는 선물을 중심으로 매수 들어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자의 외국인들의 선물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업종이나 종목 피킹에 어떤 고민하시기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기 힘들 때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수가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시 구간 이후로 좀 낙폭을 다소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요. 코스피 추가적인 하락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반등 준비를 하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있다고 네. 하더라도 조금 저가 매수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좀 달리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미국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엔저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변수 쪽으로 먼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리처드 앵겔이라고 그 종군 기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대외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전쟁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전군 기자가 입국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부도 리스크라 할 수 있죠. 한국 CDS 프리미엄이 최근 3월 달에 대비해서 현재 38% 정도 현재 증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그 결국 뭐 상승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대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국 CDS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낮아져야 마찬가지 환율까지도 강세적으로 돌아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율에서 저는 대외적 변수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도 국내 리스크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 어쨌든 대북 리스크 어떤 전쟁에 관한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전에 어떤 그 사례로 인해서 조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든 대북 리스크 어떤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집트 사태라든지 그리고 리비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화면에 보신 구간이 지금 현재 2010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집트 사태, 특히나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대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하락했던 지수대인데요. 이때 당시에 고점이 2120포인트고요. 그리고 저점이 192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 이내에서 어떤 하락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리비아 소요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거의 부도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변동성이 100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락을 시작한 지수대도 마찬가지로 2120포인트보다 낮진 하지만 2010포인트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와 좀 비교를 해서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고
가늠을 해보자면 1900포인트, 1900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죠.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쨌든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왔던 이집트 사태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100포인트 정도면 충분히 시장의 어떤 하락은 왔다고 좀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좀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조금은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190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하자고 온 걸 좀 드렸는데 오늘 네. 1901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 차트에 좀 보여드렸듯이 2011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를 이탈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90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1900포인트를 한 번쯤은 이탈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900포인트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좀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선 어쨌든 시장의 어떤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외국인 선물 계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50원인가요? 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오늘 11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500원이요? 예,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네요. 온 걸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1500원이 아니고요. 1150원까지 네.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까지 한번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300 계약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1700계약 정도 현재 추가적인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2만 계약 정도였던 추가적인 선물 매도 계약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이 2만 계약까지 갔을 경우에 바닥을 다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일단 2만 계약까지는 열어두시고 어떤 추가적인 하락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1150원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선물 계약수를 볼 때 2만 계약 정도권까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금일 뭐 현금 확보는 뭐 필요하다는 부분은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망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만약에 19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개인들 같은 경우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매도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의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코스피는 거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에 좀 염두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 겁낼 필요가 없고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리스크,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이 국가 리스크, 대북 리스크는 해소가 되기 마련이란 겁니다. 이전에 뭐 개성공단이란지 그리고 북한 핵실험과 같은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치를 지금은 반영해야 될 때지 그때 어떤 기억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겁에 질릴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좀 냉정한 어떤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네. 만약에 시장에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저도 조금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데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IT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많이 빠졌던 업종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는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아무 좀 결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IT 업종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업종 내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나고 있는 업종은 IT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 어쨌든 환율이 강한 어떤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환율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업종이라든지 그 4분기 때 환율이 어떤 악재가 됐던 업종들이 실적이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 최근에 화학 업종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환율적인 요인, 그렇게 조금, 환율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최근 상당히 네. 많이 빠졌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건설업종, 은행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빠졌었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일단은 관심 포트에, 조금,
그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반등폭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네. 커진 업종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IT 업종이 될지 아니면은 낙폭과대 업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업종을 편입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강하게 반등을 주는 업종 쪽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추가 하락은 있겠지만 동시에 반등에 대한 준비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지 추천 종목 좀 간략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솔직한 심정은 네.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고 싶은데 예. 일단은 그렇다면 시장이 그 시장의 리스크가 네. 어떤 국가 대북 리스크나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인이 좀 해소가 된다면 앞에 뭐 길게선 부작용도 이런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자신 있게 낙폭과대업종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네. 고업종 내어서 좀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겠죠. 하지만 저도 반등을 줄 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접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비중은 한 20%로 투자 기간 한 2개월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대북 리스크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등 시에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답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오늘 종가 쪽에 한번 매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현 구간부터 20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 계속해서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일단 비중 20%지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 지금 현재 11,64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금일 종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뭐 제시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11,000원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네. 12,200원 정도 되는데 1,9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보고 이후에 한번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선정이 어려울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와 봤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세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죠. 현금 비중이 70%, 한미약품과 우리로광통신, 신에서 자산관리가 10%씩 담겨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0.3%, 신에서 자산관리가 마이너스 3.7%, 우리로광통신이 마이너스 2.3%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주셨는데 먼저 어떤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AS는 예.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다 이탈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AS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손절가를 그 화면에 지금 나간 수익률은 손절가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저것보다는 화면에 나간 것보다는 분명히 손실이 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현금을 7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이유가 이런 사태에 대한 오늘 같은 최근 같은 급락장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절가 이탈로 인해서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우리로 네. 광통신, 자산관리 둘 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만 20% 가져가게 되면서 이후에 시장의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깔끔해졌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네, 총 한 종목만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20%고요. 나머지는 현금 8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12,200원, 손절가 11,0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